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플라인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리 보는 아시안컵, 2019년에 펼쳐질 아시안컵에 나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명단으로, 그리고 벤투 감독의 전술이 담겨있는 이 팀 스쿼드로 어디 한번 미리 보는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일본의 대결, 한일전 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매치를 가졌으니 2차전이 되겠네요. 닥쳐? 술 먹었네. 예. 자, 한일전 매치. 일본은 이번엔 제대로 다 맞췄다고 하시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1-3으로 나서는 일본 갑니다. 역행방에서 앞을 달다가 쫓겨났다고요? 벌떼님이? 진짜? 뭐라고 앞을 달았는데. 자, 라인업 보도록 할까요? 오카자키, 카가와, 무토, 에스쿠데로가 일본인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확인. 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베스트. 잠깐만,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한번 보게. 유로파 스타디움에서 라인업 좀 볼게요. 넘기지 마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아, 50년대 명문 클럽. 또 과거 명문 클럽이었던 카우저슬라우테른의 홈구장이고요. 자, 일본은 어떤 선수들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적 생리열. 자, 예? 오늘 경기는 어지간해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팀 레이팅이 자, 대한민국 대 우주 아유, 일본의 대결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양팀 전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골문 앞에서 누가 결정력을 발휘하느냐. 자, 라인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팀 명장이 이끌고 있고요. 자, 일본 팀은 시청자, 애청자 팬 우주님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 2차전인데요. 김영권, 김민재, 김진수, 기성용, 주세종, 김문환, 이청용, 이재성, 손흥민, 황희찬, 조현우 골키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4-2-3-1 포메이션이고요. 자, 악수를 나누고 있고 이어서 일본 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라인업 보도록 할게요. 자, 무토, 오카자키, 카가와, 에스쿠데로, 이누이, 시바사키, 사카이, 요시다, 하세베, 도미야스, 카와시마 골키퍼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비대칭형 포메이션이네요. 착한 욕쟁이가 되고 싶다고요? 욕쟁이가 어떻게 착해요? 네. 그렇다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스쿠드레오가 일본인이구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왼쪽이 일본, 오른쪽이 대한민국. 2차전 경기 시작합니다. 미리 보는 아시안컵. 자, 앞쪽으로 내주죠. 황희찬. 네, 황희찬. 네. 아, 자, 네. 어우, 저돌적인 황희찬의 모습.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네. 무토. 아, 역시나 이제 측면이 항상 불안불안하네요. 자, 연결되나요? 이런. 근데 원래는 선택적인 측면 오버래핑이라서. 그렇죠. 나이스 패스예요. 자, 황희찬 갑니다. 황희찬 오른발 슈팅. 아이, 까비. 지성 와서 와라. 지성 일찍 좀 와. 오야. 그렇 아, 까비. 그렇죠. 자, 줄 곳을 못. 아, 네, 주세종이 이런 역할 좋아요.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황희찬. 황희찬 앞쪽으로. 살짝 올려주고요. 오른발 슈팅. 아, 아까비. 명장님이 잘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화가 나네요. 뭐요? 팀 맞추면은 한 판은 가능해. 김영건 슈팅. 오, 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시안컵에 나가는 나라로 팀 맞추면 돼. 일본 했고, 호주 했고, 중국 안 했어. 이란 했고. 아, 그래, 그니까 팀 맞춰. 그 싸니까 애들. 자, 측면 열어줍니다. 자, 김문환 여기까지 왔네요. 아, 나이스. 오케이. 빨리 해, 빨리 할 거면. 지금 이거 끝나기 전에. 자, 일본의 프리킥. 길게 올려줍니다. 아, 높이에 있어서는 일본한테 뒤지지 않죠? 대한민국이. 좋아요. 손흥민, 가운데로. 그렇죠. 황희찬. 아, 잘 봤어요. 네. 이청용 있는 쪽으로. 이청용. 올려줍니다. 이청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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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꼈나요? 아, 아깝습니다. 다시 한 번. 자, 나온 볼. 주세종 제끼고 오른발. 슈팅!
아 이걸 주세종이 놓치네요. 아 네티즌들의 악플 달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렇죠. 자 기성용 답답하면은 니들이 뛰든가. 그렇죠. 네 좋아요. 아 나이스 패스. 주세종 슈팅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1대0.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나이스 패스예요. 네 바가에로. 자 일본 네 저렇게 개인기를 할 여유가 있나 보죠. 나 노랑님이 그 말하고 너무 웃겼는데 명장님 지니까 부들부들하죠? 어 슈팅! 오 위험했어요. 명장님 부들부들하죠? 하면서 주세종님께 세종님 그렇게나 축구 잘하시는데 명장님 컨이 안 좋아서 죄송. 뭐요? 기성용. 기성용. 야 측면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청용 갑니다. 자 이청용 졌고요. 들어가요. 자 이주성 슈팅. 오 아깝습니다. 후원으로 그때 아 개웃겼는데 그때. 명장님 부들부들하죠? 아 네 나이스 컷. 자 강한 압박을 해줘야 돼요. 거칠게. 자 기성용. 기성용. 아 잘 봤습니다. 자 이청용 있는 쪽으로. 그렇지 기성용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네. 이재성 살짝 내주고 주세종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2대0. 명재님은 야들야들하기도 하고 쫄깃쫄깃하며 감칠맛이 날 때도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학. 자 2대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정말 일본 상대로 해서 이렇게 실제 축구에서 경기가 대승을 거둘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자 그렇죠. 어 김민재까지 커버링 가면 안되거든요. 김민재는 중앙을 지켜야 되는데 자 커버링 나오면 위험합니다. 자 조현우. 자 측면 열어주고. 그렇죠 이청용. 네 오오. 자 옐로카드 한 장이 나오나요? 네 말로 합니다. 욕을 하네요 말로. 그럼 쓰겠냐 하고. 네 김영건. 아 김영건 롱패스. 아 정확히 연결이 됐는데.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반전 2대0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선 채 끝이 났습니다. 자 미리 보는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일본의 2차전 경기 두 번째 하니까 2차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스 패스. 좋아요. 아 나이스입니다. 자 황희찬 올려주고요. 오오 네. 오 슈팅을 거기서 하나요? 네 갑작스러운 슈팅이었고 헤딩. 좋아요. 측면 열어줍니다. 이청용. 네 앞쪽으로 연결. 그렇죠 제꼈죠. 주세종 밖 오른발 슈팅. 아 떴습니다. 자 이쯤 돼서 이제 감독이 교체를 하는데요. 이재성을 빼주고 황희찬 선수를 네 투입시킬 준비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왼쪽에 이진현 선수를 한번 빼주고 왼쪽으로도 이제 이청용 대신에 이제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자 중앙에는 이제 김영권 대신에 권경원 선수를 또 투입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교체가 됩니다. 자 이제 뭐 체력 안배를 하면서 좀 더 기술적인 축구로 체력도 세이브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벤투 감독의 생각이죠. 아 좋지 않아요. 네 위험했습니다. 일본 놈들 답답하네. 네 좋아요. 아 2대1 이거에 먹히면 안됩니다. 자 치고 나가는데 위험해요. 네 김문환. 자 길게 던져줌. 아, 차줍니다. 좋아요. 네 황희찬. 아이 좋은 패스예요. 자 황인범 갑니다. 황인범 왼발 슈팅. 아 떴습니다. 아. 이걸 놓치나요? 아
네, 정말 적극적이고 침투를 좋아하고 공격적인 축구, 이게 바로 벤투 감독의 축구죠. 주세정 측면으로 손흥민. 자, 아, 네, 기성용이 반대 열어줍니다. 김문환. 아, 좋았어요. 자, 측면 열어주고 터치해준 볼 다시 한번 살아있습니다. 가운데로 기성용 오른발 슈팅. 아, 골대 맞습니다. 아, 좋았는데요. 오른발 슈팅. 오우, 기성용의 슈팅. 네, 가와시마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엄청난 선방입니다. 김문환, 황인범.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 까비. 중국이랑 인도네시아 안 했고, 내 꿈님 어디 어디 안 했죠 지금? 인우이. 일단 이란이랑 호주랑 일본 했어 지금. 아주 기술적이네요. 김진수. 네. 아유, 까비. 어, 좋아요. 주세종. 황희찬. 살짝 앞쪽으로 연결해주고 이진현. 황희찬 슈팅. 아, 네, 아깝습니다. 이름이 급해 봐봐. 아이야, 이게 안 때리자. 이게 광렬아, 아직 이 사회가 정인이 있나 보다. 이줄 아세요? 저기 말이야, 다 던져보세요. 예, 타짜 다 듭니다. 네, 저기 말이야 말고도 다른 거 갖고 오셔야지. 자, 주세종. 네, 슈팅. 네, 기성용. 저기 말이야, 마지막. 알았어. 세리우 에스쿠데로.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좋은 패스죠? 누구야? 뭐지? 반칙입니다. 프리킥 선언됩니다. 뭘 조금 비슷해요. 잘 살렸지. 김문환. 자, 김문환. 앞쪽으로 연결. 어, 비었어요. 비었으면 줘야죠. 손흥민. 올려줍니다만, 아, 크로스 아쉽습니다. 회장님, 아이, 첫단은 재미리만 치셔야죠. 오호, 이 사람 어디서 전화 걸어. 권경원. 김민재. 네, 볼 소유도 좋고요. 이제 딱 4분 남았어요. 아, 여기서 탈압박을 실패했습니다. 루토 요시노리. 자, 싸워줘야 돼요. 세리우 에스쿠데로. 그렇죠. 네, 앞쪽으로 좋습니다. 자, 이진현. 자, 왼발이 이진현이에요. 이진현. 네, 한번 살짝 적혀주고 올려줍니다. 나이스예요. 황희찬 헤딩. 야, 성대모사가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잃어보여서. 무슨 말이야. 아, 짜장면집 유해진 애드립. 아, 그거 애드립이었어요? 명대사 투탑은 예예예. 진짜 떨어져야 돼. 예예예예예. 삼촌 낮으면 죽어요. 아, 나이스 패스. 기성용 슈팅. 아, 까비. 오호, 이 사람 어디서. 크리스마스 때 명장 극장으로 해서 제가 타짜 다 더빙 해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다들 아시겠죠? 제 생방시간 때 해드릴 테니까. 아, 제꼈어요? 아깝습니다. 아, 예예예예. 인도 안했다고. 아우, 까비. 아, 이분 날 안하고 크리스마스 날에 할거예요. 요 볼드라스 이브는. 자, 경기 승리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 일본의 2차전 경기, 이렇게 대한민국이 시원하게 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 방송 명장TV 채널 고정.